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크게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경증은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과거의 노이로제. 정신병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고요. 생각, 사고에 문제가 있는 조현병, 정신분열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신경증은 그냥 노이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을 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병들이고요. 정신병은 약간 현실감도 약간 떨어지고 약간 엉뚱한 생각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우울한 기분이 심하게 들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약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이로제 쪽은 조금 뭐 본인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뭐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아마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정상인의 뇌고요. 아주 심하게 아동학대를 하면 3살짜리 아이 뇌인데 보시면 차이가 있죠.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은 아이는 뭔가 다르죠. 이렇게 뇌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뇌가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정신질환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느냐.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걸릴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 과학인, 과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또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 고흐 정신병이었죠.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상당히 정신병을 많이 가졌었다. 이런 보고들이 꽤 많고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곡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울증기에는 1년에 작곡하는 작곡 그 개수가 한 5개 내외입니다. 1년 동안에. 근데 조증이 왔습니다. 경조증은 조증보다 약간 정상이 좀 덜한 그런 조증인데요. 1년에 작곡한 작곡 수가 작품이 3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왔습니다. 또 떨어졌고요. 또 경조증이 왔는데 또 30개 이상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기도를 했고요. 결국은 정신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은 예술가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이면 이게 병적인 건가? 어느 정도이면 정상적인 범위인가? 이게 문제겠죠. 우리가 우울한 기분은 누구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다든지 학생이면 뭐 시험을 못 쳤다든지 그러면 우울해지겠죠. 그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울한 기분은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그 심각도도 약간 덜하겠죠. 몇 시간 또는 아무리 오래 가도 며칠 지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요 우울증은 적어도 우울증의 증상이 2주 이상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런 우울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됩니다. 2주 이상 굉장히 심한 정도의 우울 증상이 지속이 되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위쪽은 기분이 좋은 쪽이고요. 아래쪽은 기분이 우울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좀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죠.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사별을 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스트레스가 오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겠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극복을 합니다. 또 정상적으로 기분이 돌아오죠. 이게 우리 정상적인 우울한 기분, 정상적인 기분이죠. 그런데 주요 우울증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우울한 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균 기간이 9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월 동안에 우울합니다. 9개월이 지나면, 평균 9개월이 지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9개월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조증은 어떨까요? 기분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지죠. 평균 기간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몰라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몰라요. 어떤 분은 하루아침에 소설 한 편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작업이 그 이런 직업 능력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슈만의 정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우울증상일 때 떨어지지만 조증이 오면은 오히려 작업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경조증은 약간 조증보다는 약하지만 보통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이 계속된다면 가장 행복하겠죠. 우리가 기분이 항상 조금 좋은 분들 있죠.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지속이 안 됩니다. 좀 기분이 좋은데 지속이 되다가 너무 좋아지든지 또는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문제겠죠.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9가지 중에 적어도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 흥미의 상실, 또 체중이 감소하다든지 증가된다든지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 밥맛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 많이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해지면. 어떤 분들은 잠만 잡니다. 다르겠죠?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울해지면. 또 정신운동이 어떤 분들은 느려지고요. 천천히 움직임이 느려지고 어떤 분은 초조함이 초조해집니다. 또 피로 쉽게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또 심하면 죄책감이 들고 더 심하면은 자살 생각까지 하죠. 이제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울증이 왜 오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감소한 겁니다. 여기보다 여기 감소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항우울제를 먹으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재흡수되는 이 채널, 길을 차단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냅스상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울증에 이런 뇌의 기능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PET, 양전자 단층 촬영술을 해보면
정상이 냅니다. 조증 있을 때 찍으면 경조증일 때는 보시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뇌가. 아래쪽은 우울증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왼쪽은 우울증의 뇌입니다. 치료를 하고 났더니 약물 치료를 하든지 정신 치료를 받았든지 우울증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촬영을 했더니 좋아졌습니다. 바뀌었죠? 오른쪽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토닌 운반체가 치료 전에는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가 치료 후에는 감소되고 정상화됩니다. 치료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뇌영상술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 뇌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울증의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증은 우울증의 반대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말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활동이 과다해지고요. 또 생각이 많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또 쉽게 흥분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잘 싸우고 또 일을 많이 벌이죠. 많이 벌이고 또 손해를 많이 보고 뭐 그런 게 조증이죠.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왼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컬러풀해요. 오른쪽을 보면 우울하죠? 그냥 옷도 흰색, 검은색 입고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과거의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했고요. 정상은 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각은 우리의 지각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환청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소리 또는 서로 속삭이는 소리 이런 걸 듣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듣게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기능이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해망상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또는 국정원이 자기를 나를 감시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다. 조증일 경우는 그런 망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대통령이다. 과대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종교적인 망상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1일이 세계의 종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망상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 오고요.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존 내쉬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분을 모델로 한 게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죠. 이분이 조현병의 환자였는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자, 이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과 예술가, 과학자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아직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현병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요. 해마부위입니다. 기억력과 관련되는 해마부위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뉴런이 배열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환자분의 뇌를 보니까 약간 배열이 무질서하고 방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이런 뇌의 신경세포들의 어떤 연결, 커넥션 이런 게 문제가 조금 생긴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조현병은 뇌 기능의 연결성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분열병, 스키조프레니아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정신분열병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을 잘못된 그런 낙인을 찍는 거다 해서 조현병이죠. 그래서 이런 현악기의 줄과 관련된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죠. 조절하다, 현악기 현, 조현, 튜닝. 적절하게 튜닝을 해야 되죠.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된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조현병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